생존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특수 장르 게임인 폴아웃 쉘터를 소개해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상을 받은 바 있는 폴아웃 쉘터는 대표적 종말 스토리 비디오 게임입니다. 2015년 6월 앱스토어로 출시된 오리지널 폴아웃 쉘터의 2억회 다운로드라는 성공적 기록 이후 스팀에서 무료 게임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2077년 핵 전쟁 발발로 모든 것이 파괴된 지구에서 살아남은 주민들은 전쟁 발발 이전 핵 전쟁에 대비해 만들어진 볼트라는 벙커로 대피해 옵니다. 플레이어는 볼트의 감독관이 되어 여러 가지 자원을 관리하고 경영하며 볼트를 확장시켜가는 것이 주 스토리입니다. 여기에 새로 출시를 준비 중인 아시아 서버판 모바일 폴아웃 쉘터의 경우에는 기존 싱글플레이 콘텐츠를 유지하면서도 개척하는 재미 요소를 추가시켰다고 합니다. 무제한 서프라이즈 던전, 다이아몬드 시티와 같은 도시를 방문해 그곳을 습격한 레이더, 슈퍼 뮤먼트, 데스클로드를 처치할 수도 있고 볼트 내부와 퀘스트만 의지하던 기존의 게임에서 외부 개척이라는 요소를 추가시켰습니다. 전투 또한 PvP 형식으로 폴아웃 시리즈의 대표적인 영웅들이 게임에 대거 등장하여 수집하는 재미를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전 예약을 등록받고 있다 보니 관심 있는 분들은 등록하여 사전 등록 혜택을 받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로 나올 폴아웃 쉘터 아시아 서브판을 기다리기 전에 오리지널 폴아웃 쉘터를 이틀 동안 속성 플레이 해보았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푸드, 워터, 삶에서 가장 필요한 자원들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웨이스트에서 구해온 물질과 보호구, 그 외 정크들을 활용하고 제작하는 부분이 장기 플레이로 봤을 때 볼트를 키우고 강하게 만들어야 했던 목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게임을 빠르게 진행하고 싶을 때 필요한 누카콜라라든지 볼트텍과 같은 유료 지원팩은 필수사항이 아니어서 충분히 시간을 들인다면 무료로 즐겨볼만 하고요. 저의 경우도 단 2박 3일이지만 생존 시뮬레이션과 경영 게임이라는 소재를 다룬 이 게임의 독특한 배경을 플레이하는 재미를 보았습니다. 자칭 고인물이었다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집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100명의 거주자 이후부터는 솔직히 노가다적인 부분도 느껴져서 서서히 흥미가 떨어지는 점이 본작의 아쉬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 나올 신규 모바일판에서 얼마나 보완되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때 다시 새로운 리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